소개하려면 더 센스 바동의 센스 스위트입니다. 센스 스위트 룸 사이즈는 57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2121호입니다. 자, 더 센스 바동 룸은 스위트이기 때문에 룸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요. 더 센스 바동 모든 룸들이 뷰가 좋습니다. 바동 시내 뷰를 갖고 있고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자, 이제 센스 스위트 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입구는 이와 같이 타일입니다. 왼쪽에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옷장입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입니다. 여기 아래 장 안에 미니바가 있고요. 커피포트하고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에 해당됩니다. 원목가구고요. 자, 여기는 소파 베드죠. 성인 한 명 자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길이와 폭의 소파 베드입니다. 자, 여기 소파 베드에 앉아서 TV 볼 수 있고요. 가운데 탁자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룸 서비스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끝쪽은 당연히 발코니고요. 멋진 바동 시내 뷰가 보입니다. 앞에 정실론이 보이고요. 빅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거실과 방 사이에는 음을 차단하는 문은 없습니다. 구역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죠. 자, 지금 침대가 보이고 있고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왼쪽에 짝꾸지 욕조가 있습니다. 비싼 짝꾸지 욕조죠. 자, 이 짝꾸지 욕조에 앉아서 목욕하면서 바깥에 바똥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통 시내 볼 수 있죠. 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침대 우측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앞에 거울은 없고요. 의자와 책상이 있죠.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성인 두 명 자기에 충분하고요. 가운데 자녀 한 명 정도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TV 아래는 선반이 있어서 선반에 이것저것 올려놓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플러그인 소켓이 있고요. USB 포트가 있어서 충전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커피포트 있죠? 네, 커피와 차 세트, 컵이 있습니다. 저기는 미니바가 있죠? 네, 이제 비어 있습니다. 자, 호텔 입구 쪽으로 가면 미니마트나 세븐일레븐이 많으니까 맥주나 소프트드링크 구입해서 드실 수 있죠? 자, 컵이 있고요. 자, 밑에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옷걸이 있고요. 그리고 목욕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있고요. 자, 여기 여같이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방은 위에 이렇게 등이요. 아주 세련되게 있습니다. 방만 보면 5성급 호텔 룸을 능가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더 센스 바동은 5성급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4.5성급 정도 되는데요. 룸은 5성급을 능가합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샤워부스가 있고요. 우측에 거울이 있죠.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자, 세면대 우측에는 같이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면도구인데 치약 칫솔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기고요.
레인 샤워기가 위에 있고요. 네, 이동형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있습니다. 자, 타월 충분하고요. 타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욕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욕실이 매우 큽니다. 자, 짝꾸지 욕조는 침실에 있죠. 빠똥, 바다, 빠똥, 시내를 시원스럽게 볼수 있는 창문 옆에 위치합니다. 짝꾸지가 아주 비싼 짝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본 발코니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저기는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담배 재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정신론이 보입니다. 그 빅시도 보이고요. 빠똥 시내가 보입니다. 멀리 로얄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뷰가 매우 좋습니다. 자, 발코니 쪽에서는 안에 짝꾸지도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스 스위트 57스퀘어미터 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은 허니문 또는 자녀 동반한 가족 여행 팀으로 좀 넉넉한 방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뷰가 좋은 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룸입니다. 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센스바똥에서 정실룸까지는 대략 한 1km 정도 되죠. 그래서 정실룸도 쉽게 나갈 수 있고요. 자, 여기 호텔 주변에도 편의점도 있고요. 로컬 마사지 샵, 뭐 과일 가게, 세탁소, 약국 등등이 많아서요. 호텔 생활하는 데는 아주 편리합니다. 방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 센스바똥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디자인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룸 시설을 보면 5성급 호텔들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으면 나왔지. 지은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요. 지은 지 20년 넘은 5성급 호텔들과 비교하면 더 센스바똥이 룸이나 시설은 한수 위입니다. 아주 멋진 룸입니다. 자, 거실의 모습이고요.